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은 어깨깡패 시리즈의 마지막인 어깡곰 수세미를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아주 통통해서 설거지가 되게 잘 되고 곰돌이도 여름이라서 운동을 했는지 이렇게 복근까지 생겨서 돌아왔습니다. 여름맞이 어깡곰. 사실 이 복근은 어깡곰 티코스터 후기를 보고 저도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너무 여름하고도 잘 어울리고 더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근까지 같이 만들어볼게요. 이 어깨깡패 티코스터를 만들어보신 분들이면 어렵지 않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수세미실이 처음이시면 코도 잘 안 보이고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오늘도 제가 천천히 차근차근 만드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어깡곰 수세미 만들 때 사용한 실은 바늘이야기에서 사온 하이버블 수세미 실이고요. 2번 아이보리, 20번 펑킨 색상을 사용했습니다. 코바늘은 6호 3.5mm 코바늘을 사용했고 가위랑 돗바늘 그리고 단수림까지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어깡곰 얼굴과 복근을 만들어줄 어두운 색상의 실도 같이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재료 준비 다 해주셨으면 어깡곰 수세미 버전 같이 만들기 시작해볼게요. 제가 수세미 실로 뜨는 방법을 보여드리면 코가 더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인형실 갖고 와서 이걸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에 헷갈리실만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수세미 실로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럼 코바늘과 이 가운데 배 부분 만들 실을 가져와서 이렇게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안대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실 잡는 방법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을 잡을 때는 먼저 내 새끼손가락 길이만큼 실을 남겨서 잡고 왼손 새끼손가락에 한번 쓱 감아서 검지 뒤로 보낸 다음에 엄지랑 중지를 이용해서 찹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실을 당겨가면서 여기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있는 실을 써줄 거예요. 이거는 하다 보면 분명 익숙해지니까 처음에 어색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왼쪽 상단의 도안을 보면서 같이 만들어 볼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단 매직링, 사슬 3개, 한길긴뜨기 12개, 그리고 빼뜨기라고 쓰여 있죠. 그럼 차근차근 매직링 만들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매직링 만드는 방법은 먼저 아까처럼 내 새끼손가락 길이만큼 남겨서 실을 잡고 이번에는 왼손 검지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감아주세요. 그리고 남은 실은 이렇게 중지로 잡아서 고정하면 이렇게 진행실이 끝에 걸리고 링이 이렇게 두 줄이 있죠. 그러면 그 저희가 방금 만든 링 사이로 바늘을 쏙 넣고 그리고 여기 진행실을 끌고 와주세요. 살짝만. 짠! 그럼 이렇게 작은 구멍이 보일 텐데요. 이렇게 살짝 당겨보면 이때 다시 한번 이 실 밑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바늘을 넣고 한번 감아서 그대로 쏙 끌고 나와주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됐죠. 그럼 이걸 다 같이 잡고 살살살살 끌고 나오면 이렇게 매직링 준비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실 잡는 방법대로 잡은 다음에 이 링 안에 이제 차근차근 사슬이랑 한길긴뜨기를 떠줄 거예요. 먼저 사슬뜨기 하는 방법은 아까처럼 바늘을 실 밑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번 감아서 그대로 끌고 나와주면 사슬 하나가 생깁니다. 다시 해볼게요. 또 밑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감아서 빼주기. 둘, 한 번 더 해주면 사슬 세 개가 됐죠? 원래 이 사슬 세 개가 한길긴뜨기 하나의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데 저희 오늘 어깡곰 수세미에서는 이 코는 같은 코수로 치지 않을 거예요. 오직 한길긴뜨기만 코수로 쳐주기 때문에 도안 끝에 괄호를 보시면 12라는 숫자가 있죠. 그래서 그 숫자는 그 단의 총 코수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면서 떠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길긴뜨기 12개를 떠볼게요. 한길긴뜨기 뜨는 방법은 바늘을 아까처럼 실에 한번 감아주세요. 이대로 빼면 사슬이 생기는데 이대로 이 매직링 안에 쏙 들어간 다음에 또 실을 끌고 나와주세요. 지금 바늘에 실이 3개가 걸려 있잖아요.
이 상태로 바늘을 살짝 당겨서 이 사슬이랑 높이를 맞춰주세요. 살짝 길어진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바늘을 실 밑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한번 감고 앞에 두 줄 먼저 통과시켜주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두 줄이 남죠? 마찬가지로 실 밑으로 들어가서 감아준 다음에 그대로 쏙 빼주시면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가 됩니다. 이 상태로 이제 저희가 준비한 단수링을 갖고 와서 여기가 첫코다 라는 표시를 해줄게요. 이렇게 보시면 바늘에 실이 하나 걸려있고 바로 밑에 V자 보이시죠? 이 V자에 바로 이렇게 단수링을 쏙 껴서 여기가 첫코다라는 거를 표시해 줄게요. 그리고 제 손을 보시면 저는 이렇게 중지에 링을 껴서 뜨는 게 편해가지고 이렇게 자주 뜨는데요. 여러분들도 편한 자세 찾으셔서 이렇게 잡는 게 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넣고 뜨는 게 편할 수 있어서 이것저것 손 모양을 바꿔가면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한길긴뜨기를 떴으니까 남은 한길긴뜨기 11개도 같이 떠볼게요. 아까처럼 실 밑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한번 감아서 링 안에 넣고 실을 끌고 나와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로 한번 바늘을 쏙 당겨서 길이 맞춰준 다음에 감아서 앞에 거 두 개, 또 감아서 뒤에 거 두 개 빼주기. 저는 실이 끄고 올게요. 여기까지 한길긴뜨기 두 개, 이제 남은 10개도 같은 방법으로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매직링 안에 넣고 실 끌고 온 다음에 살짝 당겨줬죠. 그리고 감아서 앞에 두 개, 또 감아서 뒤에 두 개. 이렇게 쭉 같이 세가면서 해볼게요. 지금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했으니까 또 감아서 넣고 두 개 빼고 두 개 빼주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제가 항상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다 뜨고 실이 살짝 늘어나 있으면 이렇게 쏙 당겨서 타이트하게 맞춰주는 편인데요. 이렇게 해야 더 코가 예쁘게 잘 나와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채로 한길긴뜨기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 친구만 혼자 V가 엄청 크죠? 그래서 항상 이 V자 크기를 맞춰주기 위해 여기 검지손가락을 탁 당겨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해주시고 이 상태로 한길긴뜨기 이어나가주세요. 11, 벌써 마지막이네요. 12. 이렇게 한길긴뜨기 12개를 다 해주셨으면 바늘을 살짝 당겨서 내려놓고 여기 한길긴뜨기 한 부분을 잡고 살짝 돌려보면 이렇게 두 줄이 보이실 거예요. 만약 여기서 안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마지막으로 뜬 한길긴뜨기를 잡고 살살살 이렇게 당겨보세요. 그러면 더 선명하게 두 줄이 보이는데요. 이때 제가 이 꼬리실을 살짝 한번 당겨볼게요. 이렇게 당겼을 때 쓱 들어가는 실이 있을 거예요. 이 두 줄 중에 그러면 저는 왼쪽이 움직였죠? 그러면 그 움직인 실을 잡고 내가 있는 쪽 방향으로 끝까지 당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반대쪽 실이 쏙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당긴 다음에 여기 꼬리실을 아까 저희가 당겼던 꼬리실을 마저 또 끝까지 당겨주시면 이렇게 매직링이 예쁘게 모아집니다. 이때 수세미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꼬리실을 살짝 당겼을 때 이렇게 왼쪽 실이 쏙 들어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그 들어간 실을 잡고 끝까지 당긴 다음에 꼬리실마저 쏙 당겨주시면 이렇게 예쁘게 모아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수세미실은 어디가 콘지 잘 안 보이죠? 저도 처음에 입문을 수세미로 했는데 정말 하나도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래서 제 소소한 꿀팁은 핸드폰 그 불빛 있잖아요. 그 불빛을 비춰보면 이렇게 V자가 살짝 보일 거예요. 그렇게 코를 찾아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럼 마저 이제 일단 마무리하기 위해서
빼뜨기라는 걸 해줄 거예요. 빼뜨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동그란 원형이 아니고 되게 첫 코랑 마지막 코랑 멀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코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단수링을 표시했던 이유도 그냥 이렇게 보면 어디 찔러 넣어야 되지 헷갈릴 수가 있어서 단수링을 표시해줬고요. 단수링을 뺄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단수링을 살짝씩 당겨서 단수링 자국을 확실히 낸 다음에 빼면 이렇게 단수링을 살짝씩 당겨서 단수링 자국을 내주고 빼줘야 헷갈리지 않아요. 그냥 바로 빼버리면 단수링 있던 자리가 어딘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늘어나게 코를 만들어준 다음에 빼뜨기를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단수링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바로 밑에 V자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12번째 코를 찾아서 첫 번째 코를 표시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수세미실은 이렇게 V자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수링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단수링 표시해줬던 코에 바늘 넣고 그리고 실을 끌고 와주세요. 그럼 이렇게 두 줄이 걸려있을 때 저희가 끌고 온 실을 끝까지 끌고 와서 당겨주면 이렇게 1단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2단도 도안 보면서 만들어 볼 건데요. 2단의 시작도 1단이랑 똑같이 사슬 3개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 밑으로 들어가서 사슬 하나, 둘, 마지막 셋! 사슬 3개를 떠준 다음에 이렇게 사슬을 당겨보면 바로 옆에 V자가 보일 거예요. 지금 바로 이렇게 들어도 보이죠? 그럼 이 코에 저희가 첫 번째 한길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근데 아까랑은 다르게 늘리기 12번이라고 쓰여 있죠? 늘리기는 그냥 한 코에 한길긴뜨기를 두 번 해준다는 의미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바늘을 또 한번 감아서 여기 V자에 쏙 넣고 실을 끌고 와서 길이 한번 맞춰준 다음에 앞에 두 개 빼고 뒤에 두 개 빼주기. 그리고 첫 번째 한길긴뜨기니까 이렇게 단수링 표시해주세요. 근데 늘리기니까 첫 번째 한길긴뜨기 한 코에 또 바늘 넣고 한길긴뜨기 한 번 더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슬 3개는 코로 치지 않아서 지금 늘리기 한 세트를 해줬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다음 코로 가서 늘려볼게요. 또 어디에 찔러 넣어야 되지 헷갈리실 때는 살짝 들어보면 V자 보이시죠? 또 바늘에 실을 감아서 바로 옆에 있는 V자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온 다음에 두 개 빼고 두 개 빼주기. 또 감아서 같은 코로 들어가준 다음에 두 개 빼고 두 개 빼주는 한길긴뜨기. 지금 저는 12코 중에 두 코를 늘려줬는데요. 나머지 10코도 쭉 늘려주고 올게요. 그래서 세 번째 늘리기니까 셋, 그리고 또 같은 코로 들어가서 늘리기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넷, 늘리기. 다음 코로 가서도 다섯, 늘리기. 다음 코로 여섯, 또 같은 코로 들어가서 늘리기. 일곱 번째 늘리기네요. 그리고 다음 코로 가서 여덟, 그리고 늘리기. 다음 코로 가서 아홉, 또 같은 코에 떠주면서 늘리기. 또 열, 늘리기. 그럼 저는 이렇게 두 코가 남았는데요. 마저 늘리기 해줄게요. 늘, 늘리기. 마지막 코도 늘리기.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죠. 아까처럼 첫 코 표시한 단수링을 이렇게 당겨서 잠시 내려놓고 첫 번째 코에 바늘 넣고 실을 끌고 그대로 쏙 빼주는 빼뜨기에서 2단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세미로 따라와주고 계신 분들은 이런 모양이 잘 나오고 계시죠? 이제 3단 같이 진행해 볼게요. 1단에서는 12코였던 코가 2단에서는 24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3단에서는 36코로 늘려줄 차례인데요. 아까는 모든 코를 늘려줬지만 그래서 이번 단에서는 한 코 뜨고 그 다음 코만 늘려주기
또 한 코 뜨고 다음 코에는 한 개 긴뜨기 두 개 뜨기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 건데요. 3단도 사슬 3개로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바로 옆에 있는 V자 여기 찾아서 여기에 첫 코를 찔러 넣을 거예요. 그래서 바늘에 실 한번 감아서 사슬 3개가 나온 코 바로 옆 코죠. 이렇게 들어보면 V자가 있잖아요. V자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먼저 해주세요. 3단에서도 첫 코 뜨고 바로 단수링 표시해줄게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떠줬으니까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두 번 뜨는 한길긴뜨기 늘리기를 해줄게요. 늘리기. 그러면 첫 번째 코에서 한길긴뜨기 하나 했고 다음 코에서는 이렇게 V자로 한길긴뜨기 두 개가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총 12세트 반복해줄 거예요. 그래서 2단 뜨실 때도 둘 하나 떴으니까 늘릴 차례죠? 늘리기. 다음 코로 가서 셋. 또 다음 코로 가서 늘리기. 이런 식으로 세주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이번이 내가 한길긴뜨기 하나 할 차례인지 두 개 할 차례인지 이게 뜨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넷, 늘, 리기. 다음 코로 가서 다섯, 늘, 리기. 또 다음 코로 가서 여섯, 늘, 리기. 벌써 3단의 반이 왔어요. 다음 코도 쭉 반복해서 끝까지 한 코 뜨고 늘리고 한 코 뜨고 늘리고 올게요. 저는 이제 마지막 세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보면 딱 두 코가 남았죠. 근데 마지막 세트에서 이렇게 바탕색 실로 색상 변경해 줄 거기 때문에 바탕이 될 실도 옆에 같이 준비해 주세요. 마지막 세트, 네, 12번째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늘리기를 해줄 건데 먼저 하나 먼저 떠줄게요. 한길긴뜨기 하나. 마지막 늘리기에 한길긴뜨기 하나 떠준 다음에 바늘에 실을 한번 또 감아서 쏙 넣고 실을 끌고 온 다음에 앞에 거 두 개만 먼저 빼줄 거예요. 감아서 빼주면 이렇게 바늘에 실이 두 가닥 걸려있죠? 그럼 이때 저희가 색상 변경해줄 그 바탕색 실을 갖고 실을 잡아주신 다음에 지금 뜨고 있는 이 곰돌이 배 뒤에 찹 붙여주세요. 그리고 바늘에 한번 감아서 그대로 쏙 빼주면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색상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수링 표시해놓은 코에 빼뜨기에서 3단 마무리 할게요. 바늘 넣고 실 끌고 온 다음에 그대로 빼주기. 그리고 이 상태로 여기 V자가 살짝 커진 것 같아서 저는 한 번씩 당겨줄게요. 이 꼬리실과 마지막으로 뜨던 실을 당겨주시면 이렇게 크기가 일정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로 4단을 같이 한번 떠보겠습니다. 4단도 마찬가지로 사슬 3개로 시작해 줄 거고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이 사슬이 나온 코 바로 옆에 여기 이 작은 V자에 바늘 넣고 첫 번째 한길긴뜨기를 한 다음에 단수링으로 표시. 시작은 항상 모든 단이 다 똑같죠? 그리고 도안 보시면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늘리기라고 쓰여 있죠. 한길긴뜨기 두 개는 각각 한 코에 하나씩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줬으니까 또 감은 다음에 다음 코로 가서 한길긴뜨기 하나. 각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생겼죠? 이렇게 두 개를 떠주셨으면 그 다음 코를 늘리기 해주시면 돼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두 번 하는 늘리기.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또 이걸 12번 쭉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바늘에 실을 감아서 하나, 다음 코로 가서 둘, 이번에는 여기 세 번째 코에서 늘리기. 이런 식으로 세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세 번째 늘리기. 이번 단도 계속 반복이라서 끝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지막 늘리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또 12코가 늘어나서 4단의 총 코수는 48코가 됐습니다. 이제 4단도 첫 코에 빼뜨기해서 마무리 해줄게요. 그리고 제가 억강곰 후기를 보니까 이 편물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서 떠진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럴 때는 두 손으로 잡고 살살살살 이렇게 편물을 조금 늘려주세요. 그러면 금세 이렇게 납작해져서 티코스터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살짝 납작하게도 만들어봤고요. 저희가 지금 1단, 2단, 3단, 4단 열심히 크기를 늘려줬는데 이제 5단에서부터는 크기를 줄여가면서 둥글고 도톰한 모양의 수세미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5단 뜨기 전에 이제 여기 안에 배를 만들었던 실은 잘라주셔도 되고요. 여기 안에서 한 두 번 정도 묶어서 실 정리해줄게요. 너무 세게 당기면 배가 접힐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묶어서 정리해줬고요. 이 상태로 이제 5단 떠볼게요. 5단도 똑같이 기둥코 3개로 시작해줄게요. 그리고 5단에서부터는 이제 단을 줄여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한길긴뜨기 줄이기가 나오는데요. 줄이기 하는 방법은 또 한길긴뜨기 하는 방법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바늘을 한길긴뜨기 하듯 한번 감아주고 그 첫 코 뜰 자리에 쏙 넣어주신 다음에 실을 끌고 와주세요. 그리고 아까 색상 변경했을 때처럼 앞에 거 두 개만 빼준 다음에 그러면 두 줄이 걸려있죠. 이 상태로 한 번 더 바늘에 실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옆에 코, 그러니까 두 번째 코에 바늘 넣고 실을 끌고 와주시면 이렇게 네 줄이 걸려있게 되는데 이때 또 앞에 거 두 개만 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세 줄이 남게 되죠? 이 세 줄을 한 번에 빼주시면 한길긴뜨기 두 코가 한 코로 줄여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앞으로 이 줄이는 방법을 계속 써줄 건데 첫 코 자리도 똑같이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나온 두 코를 줄여주셨으면 이제 한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떠주는 걸 또 두 번 해줄 거예요. 하나, 다음 코로 가서 둘, 한길긴뜨기 두 개 떠줬으면 이제 또 줄이기 할 차례죠. 바늘에 실을 감아서 다음 코로 가서 바늘 넣고 실 끌고 온 다음에 앞에 두 개 빼주고 이렇게 두 개 걸려있는 채로 다시 한번 이 실 밑으로 한번 감아준 다음에 다음 코에 바늘 넣고 실 끌고 나와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네 줄 걸려있을 때 앞에 두 개 빼고 또 감아서 뒤에 세 줄 한 번에 빼주시면 줄이기가 됩니다. 줄이기 하고 한길긴뜨기 하나, 둘, 이렇게 줄이기 한 번, 한길긴뜨기 두 번을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고 저희가 지금 두 세트 해줬으니까 나머지 열 세트 쭉 끝까지 뜨고 와줄게요. 줄이고 하나, 둘, 또 줄이고 하나, 둘, 또 줄이고 하나, 마지막 한길긴뜨기 두 개로 끝나셨으면 아주 잘 와주신 거예요. 처음에 만들었던 배가 앞에 나올 수 있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진행할게요. 마찬가지로 5단도 첫 코에 빼뜨기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6단을 같이 떠볼 건데요. 6단도 5단이랑 거의 비슷해요. 똑같이 사슬 3개로 시작하고 다음 코부터 줄여주기. 바늘 넣고 실 끌고 온 다음에 앞에 두 개 빼고 또 감아서 옆으로 가서 앞에 두 개 뺀 다음에 세 줄 한 번에 빼주기. 그리고 첫 코 표시. 이렇게 줄이기로 바로 시작했고요. 줄이기 한 다음에 한길긴뜨기 한 번을 떠주세요. 그냥 일반적인 한길긴뜨기 한 번. 그리고 또 줄이기. 바로 줄이기. 세 개 한 번에. 줄이기 한 번 해줬으면 한길긴뜨기 한 번. 이걸 쭉 끝까지 반복할 거예요.
줄이기 한 번, 한길긴뜨기 한 번, 또 줄이기 한 번, 한길긴뜨기 한 번, 12번 반복하고 올게요. 마지막 줄이기 떠주고 한길긴뜨기 하나로 끝나셨으면 이번에도 아주 잘 맞게 떠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 줄이기로 끝나거나 코가 막 부족하거나 하셔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2번 어깨깡패 곰돌이는 여기가 거의 이렇게 말리는 부분이라서 한두 코 정도 차이나도 정말 크게 티가 안 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실보다 그 수세미 실은 잘못 찔러넣고 막 이상한 데 찔러넣어도 크게 티나지 않으니까 그냥 못 본 척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단도 단수링 빼준 다음에 첫 코에 빼뜨기해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이런 수세미실로 코를 줄여야 될 때 코가 잘 안 보여서 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의 소소한 꿀팁은 바로 밑에 단을 보면서 뜨는 거예요. 밑에 이렇게 서 있는 기둥들을 보고 지금 요 기둥까지 떴으니까 요 기둥이랑 요 기둥을 줄여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기둥 위에 그냥 바늘을 이렇게 찔러보세요. 그리고 줄이기 이렇게 하시면 코수가 웬만하면 거의 맞을 거예요. 줄이기 했으니까 지금 이 기둥이랑 이 기둥을 줄여줬으니까 다음 기둥으로 가서 한길긴뜨기 하나 둘.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잘 찾아서 떠주세요. 이제 6단까지 떠주셨으면 이런 모양이 나왔을 건데요. 말리면서 둥글둥글하게 잘 나오고 계시죠? 그리고 코가 많이 쭌 게 한눈에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늘려줬는데 다시 작아졌죠. 이제 7단에서는 저희가 그 처음에 2단에서 모든 코를 늘려줬던 것처럼 7단은 반대로 모든 코를 줄여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사슬 3개로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이 사슬 3개가 나온 코 바로 옆 코부터 이제 줄이기 해줄 거예요. 바늘 넣고 앞에 2개 빼고 다음 코로 가서 또 앞에 2개 빼준 다음에 세 줄 한 번에 빼주기. 그리고 이번 단도 단수링으로 첫 코 표시해 줄게요. 모든 코를 줄일 때는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그 평면으로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겹쳐서 보지 마시고 한 면씩 봐주시면 다음에 들어갈 코가 조금 더 잘 보일 거예요. 바로 다음 V자에 넣고 앞에 2개 뺀 다음에 감아서 2개 그리고 세 줄 한 번에 짜르륵 이런 식으로 총 줄이기 12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랑 끝까지 같이 줄여봐요. 셋, 넷, 다섯, 이렇게 왔으면 또 살짝 돌려서 평평하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벌써 마지막 줄이기까지 왔네요. 그러면 이 상태로 또 첫 코에 빼뜨기해서 마무리 해줄게요. 이제 마지막 8단을 해볼 건데요. 마지막 8단에서는 기둥사슬 하나만 세워주세요. 저희가 12코를 6코로 줄여줄 거거든요. 근데 이때 한길긴뜨기 줄이기를 안 하고 짧은뜨기 줄이기를 할 거예요. 하는 방법은 비슷한데요. 감아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이 코에 그냥 바늘을 그냥 쏙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끌고 와주시면 이렇게 바늘에 실이 두 줄이 걸려 있게 되죠. 이 상태로 또 다음 코로 이동해서 바늘 넣고 실 끌고 온 다음에 바늘에 실이 세 줄 걸려 있을 때 감아서 한 번에 짜르륵 빼주시면 짧은뜨기 줄이기가 됩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또 다음 코로 가서 바늘 넣고 실 끌고 온 다음에 그 다음 코에 쏙 들어가 주시고 또 실을 끌고 와주시면 바늘에 실 세 줄이 걸려 있잖아요. 이 세 줄을 감아서 한 번에 짜르륵 빼주기. 또 다음 코도 같은 방법으로 줄이기 6번을 한 바퀴 해주시면 돼요. 지금 벌써 세 번째 줄이기 해줬고 네 번째 줄이기, 다섯 번째 줄이기,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줄이기까지 해주셨으면 첫 코에 빼뜨기해서 이제 수세미 몸통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바늘을 쏙 당겨서 실을 너무 길지 않게 잘라주시고 그리고 이 상태로 바늘을 마저 쏙 당겨주세요. 그냥 이렇게 원형 수세미로도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오늘은 저희가 얼굴이랑 팔다리를 한 번에 만들 거예요. 이따가. 그래서 팔이랑 저러고 다리 만들기 너무 귀찮아 보이는데 하고 여기까지만 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귀여운 곰돌이 수세미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납작한 원형에서 뒤에 구멍을 이제 정리해 줄 건데요. 마지막으로 잘라준 실을 돗바늘에 쏙 껴주시고 그리고 이 실이 나온 코 바로 옆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뒤에 이 배까지 찔러시면 안 되고요. 살짝 들어서 여기 V자에만 찔러질 수 있게 한 코에 하나씩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쏙 끌고 나와주세요. 그리고 또 다음 코로 가서 끌고 나오기. 이렇게 여섯 번 반복해주면 되겠죠? 셋, 넷, 다섯, 마지막, 여섯. 이 상태로 이 돗바늘을 잡고 힘을 줘서 쏙 당겨주시면 이렇게 구멍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남은 실은 여기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코 사이사이에 숨겨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배로 찔러서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이렇게 쏙 빼준 다음에 가위로 잘라서 마무리. 짠! 제가 수세미 버전도 얼른 떠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수세미 실도 마무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실 나온 곳에서 한 칸씩 이동하면서 쏙쏙 실을 넣어주시고 끝까지 한 바퀴 돌려주셨으면 이 상태로 당겨서 구멍을 모아주기. 그리고 주변에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코 사이사이에 실을 숨겨가면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짠! 곰돌이 몸통이 벌써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거의 다 왔으니까 얼굴부터 팔다리 같이 또 재밌게 만들어 볼게요. 먼저 만약에 이렇게 좀 삐뚤어진 분들이 계시면 배가 중앙에 올 수 있게 손으로 만져서 잘 접어주시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선이 있잖아요. 뒤집어서 1, 2, 3, 1, 2, 3 앞에서 4단, 뒤에서 4단 네 번째 동그라미 사이에 보면 이렇게 선이 있는데 이 선 사이로 바늘을 쏙 통과시켜서 이렇게 떠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 평면 어깨깡패 곰돌이 만들 때는 이 V자 코에 찔러줬다면 이번에는 그냥 이 두 겹이 다 겹쳐지게 바늘을 찔러가면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찔러넣고 또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찔러주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찔러주고 이런 식으로 이어가면서 떠줘도 충분히 귀여운 어깨깡패 곰돌이 수세미를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저 떠볼게요. 실 잡는 방법대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시작은 정말 아무 코에서나 해주셔도 돼요. 똑같이 그 기둥코 나온코 맞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찾아서 넣어주셔도 되고 근데 수세미 실로 하면 그 기둥코 부분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무데나 찔러넣고 수세미 실 이렇게 가져와서 한번 뒤에서 이렇게 감아준 다음에 실을 끌고 나와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로 사슬 3개 만들고
처음에 찔러줬던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또 다시 한번 바늘에 실을 감아서 넣고 여기서부터 이제 첫 코를 시작이다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첫 코 표시해 줬고요. 저는 수세미 실은 잠시 내려놓고 면실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그냥 아무데나 찔러넣고 찔러넣을 때 바늘을 이렇게 중간에서 빼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쏙 찔러주세요. 만약에 그 기둥 안으로 살짝 들어가도 수세미 실이라서 티가 잘 안 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실을 끌고 오는 방법은 아까 색상 변경해줬을 때처럼 실을 잡고 여기 뒤에 첩 붙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바늘에 한번 감아서 끌고 나와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로 똑같이 사슬 3개 만들어서 시작해 볼게요. 곰돌 머리 만들 건데 또 감아서 아까처럼 사슬 3개 나온 코에 한길긴뜨기 1번 그리고 이 한길긴뜨기가 첫 번째 한길긴뜨기다 표시해주고 감아서 다음 기둥과 기둥 사이로 갈 거예요. 여기겠죠? 넣고 한길긴뜨기 또 1번 총 한길긴뜨기를 6번 해줄 거라서 지금 2개 했으니까 남은 4개도 같이 해볼게요. 또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넣고 한길긴뜨기를 해줄 건데 이렇게 꼬리실 나오는 걸 마지막에 정리해줘야 되니까 이때 바늘 위에 올려놓고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자연스럽게 꼬리실이 숨겨집니다. 감아서 또 다음 기둥과 기둥 사이 이렇게 늘리게 해줬던 코의 간격은 아무래도 더 좁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래도 사이 틈은 있으니까 그냥 바늘 넣고 떠주시면 돼요. 네 번째 한길긴뜨기 또 다음 기둥 사이로 들어가서 다섯 번째 한길긴뜨기 또 그 옆에 기둥 사슬 사이로 들어가서 마지막 여섯 번째 한길긴뜨기를 해줬고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됐죠. 뒤에서도 이렇게 잘 찔린 거 보이시죠? 수세미실로 지금 따라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수세미실도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오히려 그냥 더 흐린 눈하고 떠주셔도 괜찮아요. 정말 티가 잘 안 나기 때문에 내가 코 확인할 때는 살짝 벌려서 몇 개 떴는지만 확인하고 찔러 넣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찔리든 한길긴뜨기 그 사이로 찔리든 정말 괜찮습니다. 똑같이 6개 한길긴뜨기 6개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6개 만들어주셨으면 이 방금 했던 단을 또 반복해준다는 생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사슬 3개 만들어준 다음에 감아서 이 사슬 3개가 나온 코 바로 여기죠. 여기 사슬 3개가 시작된 코에 다시 한번 바늘 넣고 곰돌이를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뒤에를 보면서 뜰 건데 실을 끌고 와서 한길긴뜨기를 또 시작해 줄게요. 6개 떠줄 건데 지금 하나 떴죠? 하나 둘 셋 코가 잘 안 보일 때는 들어서 이 V자를 찾아주시면 돼요. 넷 다섯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코 뜰 때는 여기 단수링 표시를 빼준 다음에 단수링 표시했던 코의 마지막 코 그 여섯 번째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여섯 꼬리실은 잘라줄게요. 곰돌 머리 만들어주셨으면 이제 이따 귀를 만들어줘야 될 자리를 만들 건데 사슬을 하나 만들어주신 다음에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 사슬이 나온 코에 짧은뜨기 한번 해줄 거예요. 짧은뜨기 1번 그리고 또다시 사슬 한 번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짧은뜨기 떴고 그 다음 짧은뜨기 해야 될 코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V자는 그냥 지나치고 옆에 V자에 짧은뜨기 한번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사슬로 미세한 구멍이 생겼을 텐데 이 구멍 안에 단수링을 표시해주세요. 이따 와서 귀를 만들어줄 구멍이라서 이렇게 표시해주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방금 했던 거를 또 반복해볼게요. 짧은뜨기 하나 뜨고 이 상태로 사슬 하나 만들어서 한 코 건너뛴 코에 짧은뜨기 또 한 번 그리고 그 건너뛴 코 그러니까 그 구멍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 구멍에 단수링 걸어서 이따 와서 귀를 떠주겠다
는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귀 자리랑 얼굴 2단까지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 쭉 내려가서 팔 뜨고 다리 뜨고 다시 돌아와서 귀 만들어주면 완성이에요. 그래서 마저 끝까지 해볼게요. 머리 옆단에 짧은뜨기를 총 3번 해줄 건데 그 위치를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기 처음에 그 2단 기둥코에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 1번, 그리고 여기 1단과 2단 사이, 그러니까 1단의 이 머리에도 구멍이 있는데 여기 그 중간 부분에도 짧은뜨기 1번, 마지막 짧은뜨기는 여기 한길긴뜨기 옆단에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얼굴 옆단에도 짧은뜨기 3개를 해줬죠. 이제 팔을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그 얼굴 1단의 마지막 코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마지막 코가 나오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옆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 바늘을 찔러 넣고, 그러니까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한길긴뜨기 코가 나왔잖아요. 저희는 여기에 짧은뜨기를 떠줄게요. 하나, 그리고 또 다음 기둥과 기둥 사이로 가서 짧은뜨기 둘, 총 네 번 떠줄 거예요. 또 다음 코로 가서 셋, 또 다음 코로 가서 짧은뜨기 넷. 그러면 이런 모양이 지금 나오셨죠? 짧은뜨기 네 번 해주고 이제 긴뜨기를 네 번 해줄 차례인데요. 긴뜨기 하는 방법은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또 다음 기둥과 기둥 사이에 넣고 실을 끌고 온 다음에 이렇게 세 줄 걸려 있을 때 감아서 한 번에 짜르륵 빼주는 게 바로 긴뜨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 넣고 실을 끌고 온 다음에 세 줄을 한 번에 빼주기. 그러면 긴뜨기, 지금 두 번째 긴뜨기 해줬고요. 긴뜨기도 마찬가지로 네 번 해줘야 돼요. 또 감아서 다음 기둥과 기둥 사이 들어간 다음에 세 줄 한 번에. 셋. 벌써 마지막이죠? 넷. 그러면 지금까지 짧은뜨기 4번, 긴뜨기 4번을 했는데요. 이제 한길긴뜨기 4번을 해볼 거예요. 한길긴뜨기 하는 방법은 너무 잘 아시죠? 바늘에 실을 감아서 2개 빼고 2개 빼주기. 또 감아서 2개 빼고 2개 빼면 둘, 셋, 마지막, 넷. 여기까지 해주셔도 벌써 이렇게 듬직한 어깨가 만들어지는 것 같죠? 이번에는 두길긴뜨기라는 걸 해볼 거예요. 두길긴뜨기는 바늘에 실을 한 번, 그리고 한 번 더, 그러니까 두 번 감아서 들어가 줄 거예요. 그리고 실을 끌고 나오면 바늘에 실이 네 줄이 걸려 있죠? 그러면 이때 또 앞에 거 두 개 빼고, 또 앞에 거 두 개 빼고, 그리고 두 줄 남아있을 때 마저 빼주면 두길긴뜨기. 딱 봐도 한길긴뜨기보다 훨씬 키가 크죠? 그래서 이 키가 큰 두길긴뜨기 친구를 하나 더 만들어주시고 또 옆코에 마지막 두길긴뜨기 떠주신 다음에 이 상태로 사슬을 하나, 둘, 셋, 세 개 만들고 이 두길긴뜨기가 나온 코에 다시 한번 바늘을 들어가서 빼뜨기 1번 해주시면 한쪽 팔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팔 만드는 건 어깨깡패 티코스터랑 방법이 똑같죠? 그리고 빼뜨기 해준 코 옆코부터 이제 짧은뜨기 3번을 해줄 거예요. 또 이 기둥과 기둥 사이 잘 찾아서 하나, 둘, 마지막, 셋! 그리고 옆코에는 빼뜨기 한번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다리를 만들 거라서 아까 했던 두길긴뜨기를 이 한 기둥과 기둥 사이에 다섯 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두길긴뜨기 하나, 또 두 번 감아서 넣고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두 개 빼는 두길긴뜨기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다섯 개까지 해주셨으면 다섯 개가 나온 코 바로 옆코에 빼뜨기 한번 해주세요. 빼뜨기까지 해주셨으면 요런 다리가 하나 뿅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로 빼뜨기 한번 더 해서 바로 다음 다리 만들어 볼게요.
빼뜨기 해주고 빼뜨기 옆코에 두길 긴뜨기 다섯 번. 또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번째 두길 긴뜨기까지 해주고 옆코에 바로 빼뜨기. 그러면 이렇게 볼록볼록하고 도톰한 다리가 생겼을 거예요. 이 상태로 또 대칭이 될 수 있게 쭉 이어가 볼게요. 다음 코에는 짧은 뜨기. 하나, 둘, 셋. 그리고 그 다음 코에 빼뜨기를 한번 해주신 다음에 삿을 3개 만들고 이 삿을 3개가 나온 그 사이에 두길 긴뜨기를 또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두길 긴뜨기 또 두 번. 두길 긴뜨기 하나, 또 다음 그 틈으로 이동해서 두길 긴뜨기 둘. 그리고 이 상태로 한길 긴뜨기 네 개, 긴뜨기 네 번, 짧은 뜨기 네 번. 이렇게 이어서 해주시면 돼요. 한길 긴뜨기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긴뜨기 네 번. 하나, 둘, 셋, 넷. 이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코는 짧은 뜨기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네 번째 짧은 뜨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팔과 다리가 생겼죠? 그러면 이 상태로 아까처럼 1, 2, 3, 3개의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먼저 이 기둥코 사이에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 한 번, 그리고 1단과 2단 사이 틈에 두 번째 짧은뜨기, 그리고 여기 마지막 한길긴뜨기 옆단에 짧은뜨기까지 해주셨으면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표시해뒀던 이 귀 자리 단수링을 빼주시고 여기 사슬 구멍이 잘 보이죠? 저희가 단수링을 껴줬기 때문에 특히 그 수세미 실은 구멍이 너무 작아서 이 구멍이 안 보일 수가 있어서 단수링 잊지 말고 꽂아주세요. 이렇게 들어서 보시면 여기 첫 번째 V자에 먼저 빼뜨기를 한번 해주세요. 딱 들어서 봤을 때 사슬 그 구멍 바로 위에 있는 친구가 사슬이고 가장 끝에 있는 이 V자에 빼뜨기. 그리고 이 빼뜨기 하고 나서 이제 이 구멍에 긴뜨기를 다섯 번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그리고 또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아까 짧은뜨기 한번, 사슬 한번, 짧은뜨기 한번 해줬잖아요. 그 짧은뜨기들에게는 다 빼뜨기를 해준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또 다음 코도 빼뜨기로 시작하는 거겠죠? 빼뜨기 해주시고 가운데 구멍에 긴뜨기 다섯 번을 해줄게요. 긴뜨기 하기 위해 단수링 표시한 거는 바로 빼주시고 긴뜨기 다섯 번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긴뜨기 다섯 번 해주셨으면 마찬가지로 바로 옆에 이 V자 찾아서 빼뜨기 해주시고 실을 살짝 쏙 당긴 다음에 실 정리를 해줄게요. 이런 모양 잘 나오셨나요? 두툼한 옷감곰 수세미. 저는 이렇게 마지막 빼뜨기까지 해준 상태고요. 네, 여기서 수세미 고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사슬을 한 20개 정도 만들어 볼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저희가 빼뜨기 한 코 바로 옆 코로 들어가서 빼뜨기를 한 번 더 해서 마무리 해줄게요. 짠! 그럼 이렇게 곰돌이 수세미에 고리가 생겼어요. 수세미에 이렇게 고리 있으면 되게 편한 거 아시죠? 물론 뜨개 수세미는 이렇게 코랑 코 사이에 간격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그냥 찔러넣고 말려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고리를 따로 만들어주면 곰돌이가 약간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처럼 돼서 더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놓고 쓸 예정입니다. 짠!
저희가 마지막으로 잘라준 실을 이렇게 돗바늘에 껴주시고, 보시면 여기 빼뜨기 않고 바로 옆코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요렇게.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됐죠? 이 상태로 뒤집은 다음에 이렇게 보면 코와 코 사이 틈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틈 사이로 바늘을 넣고 실을 요리조리 숨겨주세요. 여기 이렇게 귀 사이에 숨겨도 괜찮고요. 아니면 여기 한길긴뜨기 사이에 들어가서 실을 숨겨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로 실을 한번 묶어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잘라서 마무리. 짠! 실 정리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곰돌이 얼굴과 복근을 만들어서 여름 옷감곰 수세미를 완성해 볼게요. 코를 제가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흰색으로도 붙여보고 같은 색상으로도 붙여봤는데 수세미는 뭔가 이렇게 같은 색상이 저는 조금 더 마음에 들어서 같은 색상의 실로 얼굴을 표현해 볼게요. 수세미는 펌킨색 가져와 주시고요. 저는 일반 실로 마저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매직링 만들기 방법대로 매직링 만들어 주시고 이번에는 매직링 안에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짧은뜨기도 저희 같이 해봤죠? 이렇게 링 잡고 안에 짧은뜨기 다섯 번 해볼게요. 링 안에 바늘 넣고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그리고 꼬리실을 당겼을 때 움직인 실을 찾아서 잡고 당겨주시고 그리고 마저 꼬리실 당겨서 마무리 해줄게요. 그리고 첫 코에 빼뜨기. 2단에서는 기둥코 하나 세운 다음에 이번에는 늘리기 5번인데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늘리기를 해줄 거라서 첫 코부터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해줄게요. 하나. 그리고 또 같은 코로 들어가서 둘. 다음 코로 넘어갈게요. 다음 코로 들어가서 또 하나. 둘. 지금 코두개 늘려줬죠? 세 번째 코도 늘리기. 네 번째 코도 늘리기. 마지막 다섯 번째 코도 늘리기. 그리고 첫코 V자 찾아서 바늘 넣고 실 끌고 그대로 빼주는 빼뜨기에서 저희 곰돌이 코 마무리할게요. 이따 연결해줘야 되니까 실은 살짝 넉넉하게 준비해 주시고 여기서 이때 안에 실을 한번 묶은 다음에 그 처음에 생긴 꼬리실이죠. 매직링 꼬리실은 묶고 짧게 남기고 잘라줄게요. 겉에 있는 실로만 연결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수세미 실로 떠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준비해 주셨죠. 먼저 코를 얼굴 중앙에 붙여서 위치를 한번 잡아주시고 일단 얼굴 안으로 한번 찔러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코로 나와서 빼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곰돌이 얼굴 안으로 같은 색상의 실로 연결하는 거라서 아무리 왔다 갔다를 많이 해도 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왔다 갔다 끝까지 해주시면 돼요. 한 코씩 이동하면서 여기 V 찔러 넣고 바로 밑에 얼굴로 들어간 다음에 이번에는 옆에 V로 나와주기.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끝까지 해주고 올게요.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살짝 입체감 있는 얼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예요.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바퀴를 해줬고요. 그러면 뒤에서 실을 한번 묶어준 다음에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 틈으로 실을 숨겨서 마무리해 줄게요. 아까 해줬던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삐쪽삐쪽 나온 실은 잘라서 마무리. 이렇게 도톰하게 코 부분을 같이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 이제 얼굴을 꾸며 볼게요. 실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 주시고, 돗바늘에 껴 주시고, 저는 코부터 만들어 줄 건데, 저희가 붙여준 코 상단 부분으로 돗바늘을 쏙 끌고 와 주세요. 그리고 뒤에 실은 한요 정도 남겨주신 다음에 잡고 이렇게 살짝 위로 이동해서 이제 왔다 갔다를 한 네다섯 번 해줄 거예요. 그러면서 원하는 코 모양을 잡아주세요. 저는 약간 아래가 뾰족한 삼각형의 코가 귀여운 것 같아서
약간씩 옆으로 이동하면서 제가 원하는 코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생각보다 이 수세미 날개라고 하나요? 이 삐죽삐죽한 부분 때문에 가려져서 조금 크게 만들어주시는 방법도 좋아요. 근데 나는 이목구비가 뚜렷한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그맣게 만들어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약간 하트 모양의 코가 완성됐고요. 바로 밑에 그 코 중앙으로 이동해서 코 밑선을 만들어줄게요. 짠! 그냥 이 상태로 바로 눈을 만들어줘도 귀여운데 조그만한 입을 만들어 볼게요. 또 옆으로 이동해서 왔다 갔다 해주기. 입을 넣어도 귀엽습니다. 이렇게. 근데 저는 입이 작아 귀엽더라고요. 하지만 이거는 정말 취향껏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눈을 같이 만들어 볼게요. 코 바로 옆으로 나와서 저는 졸린 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약간 처져서 당장 자러 가야 될 것 같은 눈. 지금 제 상태 아니고요. 넣고 눈이 너무 작나? 저는 그냥 이렇게 또 귀여운 것 같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방법은 뒤에서 그 처음에 저희가 좀 남겨줬던 그 꼬리실이랑 두 번 정도 실을 묶어준 다음에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잘라주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이렇게 까막까막하게 나온 게 싫으시면 코 만들었던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붙여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 수세미실로 살짝 왔다 갔다 해서 숨겨주는 방법도 있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도 다양하게 만들어 보셔도 아주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코 만들었을 때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곰돌이 엉덩이에 붙여줬는데요. 이런 식으로 꼬리를 추가해 주셔도 아주 귀엽고요. 이제 배에 왕자 복근을 같이 만들어 볼게요. 왕자 복근은 이렇게 같은 색상의 수세미실로 만들어줘도 좋고요. 아니면 저처럼 좀 선명한 복근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진한 색상의 실을 갖고 와서 만들어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얼굴 만들었던 실 똑같은 걸로 복근도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여기 상단으로 들어가서 먼저 이 찍 한 줄 먼저 그어주고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단과 3단 사이로 바늘을 빼주고 한 이번에도 아까처럼 한 요 정도 남긴 다음에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2단과 3단 사이 틈으로 빼주세요. 그리고 바로 밑줄을 만들어줄 건데 그러기 위해 옆으로 나와서 빼주시고 이 상태로 한번 보면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조금 더 이동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줄, 중간 줄도 만들어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윗줄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윗줄까지 만들어주셨으면 아까 저희가 들어왔던 코로 다시 나와서 모양 한번 봐주시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뒤에서 또 두 번 정도 묶어서 마무리해 줄게요. 근데 이렇게 마무리하고 설거지를 너무 세게 하면 얘가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뒤에서 자른 다음에 곰돌이 안으로 숨겨서 마무리. 짠! 왕자 복근까지 생겼어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복근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곰돌이가 정말 부럽네요. 어깨깡패 곰돌이 수세미를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이 친구처럼 눈을 좀 더 크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때 한 3번 정도 묶어줬어요. 그러면 아주 입체적인 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묶어줬는데도 벌써 볼록 나왔죠? 그래서 이걸 한 두세 번 정도 원하는 눈 크기가 될 때까지 만들어주고 이 상태로 그 한길긴뜨기 너무 큰 틈 아닌 곳으로 들어가서 빼주시면 딱 고정이 돼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눈을 만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어깨깡패 곰돌이 수세미 만드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수세미도 조금씩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원하시는 수세미 있으시면 댓글에 많이 적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어깨깡패 시리즈 좋아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수세미 버전도 같이 만들어 봤고요. 다음에는 더 귀여운 수세미 혹은 키링으로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 여름도 정말 행복한 일들로만 가득하시기를 바랄게요. 늘 따뜻한 말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